오늘은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셀프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오님 감사하고요. 네. 네오님 요즘에 네. 주식시장이 좀 혼돈이 또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제 보면 테슬라도 거의 10% 네. 가까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폭락도 하고 네. 그다음에 빅테크도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엔비디아도 흔들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주식들도 지금 네, 영향을 받고 있죠. 2차전지도 많이 영향을 네네네. 받고 반도체도 흔들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증시상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특히 이렇게 된 영향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묘하게 빗겨 맞아서 귀를 이제 맞아요. 관통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헤드샷을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더 큰 혼란이 대폭락이 있을 수 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귀를 관통을 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던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반도체까지 걸고 넘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력으로 가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 그쪽 섹터가 굉장히 지금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손을 이렇게 높이 쳐들면서 싸우자 계속 외쳤잖아요. 맞아요. 아,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굉장한 또 분이세요. 퓰리처상.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앞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에 배석이 됐는데 딱 그 총 맞은 순간부터 이 딱 이 미국 성조기가 딱 올라가는 이 시점에 절묘하게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블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멋지게 사진이 나왔고요. 이 사진이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굉장한 리스크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7천 중반대까지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피격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제 9천만 원대로 다시 네. 급속하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말인가요? 그때도 보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네. 증시가 많이 빠졌고 네.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거의 폭등을 하다가 네네네. 또 이제 대중무역 걸리면서 네네. 또 폭락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의 재현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지금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이 되면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 뒤를 이제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이 되면서 조금은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점점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이제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최근에 이제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조정을 많이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보자면 뭔가 좀 더 큰 이슈가 또 생겨야겠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증시에서 조금 괜찮게 보는 섹터는 사실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네, 방산주를 괜찮게 보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방위비 문제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 뭐 여러 이제 그간 이제 미군의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산 업체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능동적인 변화를 조금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웅단책방에서도 그 방산 쪽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전쟁 이슈 다루시는 분들 네네. 국방 이슈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은 네네. 앞으로 한 10년은 방산 좋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10년까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고요. 향후 뭐 2, 3년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뭐 K방산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국 방산 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이 좀 핵미사일을 이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맞아요. 뭐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 K방산의 기술력이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K방산하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굉장히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 조카까지 영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 영입을 했어요? 네, 영입했습니다. 네, 영입을 했고요. 부시 가문 하면 이제 방산이죠. 맞아요. 네, 방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승인이 될 수 있는 미국 무기 체계에 한국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그룹의 무기들이 승인될 수 있는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 네네. 혹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은 네네네. 좀 어떤 이슈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전기차 이제 관련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요. 한국 증시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모든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신고가가 아니고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신저가.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선거 자금도 내겠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작업을 좀 쳤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탈 사람은 타라. 뭐 효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다. 그 단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정말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장거리에서는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반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트럼프 당선은 굉장히 쥐약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보다는 좀 유해진 게 전기차를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전기차에 대한 전략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캐즘은 극복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보면은 지금 되게 테슬라 마이너스 10% 폭락하고 이런 거 보면 네네. EPS도 잘 안 나오고 네네. 뭐 판매량 이런 것들도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막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 좀 염려가 되는데 늦어지는 게 아닐까 점점. 캐즘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GM이 얼티엄 셀즈 공장 이제 증설을 중단을 지금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또 GM이 얼마 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건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성차를 팔면서 우리가 마진을 좀 더 가져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네. 대신에 전기차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공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지금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한국에서도 심지어 잘 팔리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내연차를 넘었다고 그래요. 판매량이. 이번에. 이번 달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 팔려요? 어떤 차가? 글쎄요. 일단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대기가 굉장히 밀려 있다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 자체만으로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대기가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차는 한 달이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본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카니발 살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기차의 미래는 네네. 좀 지연됐다. 빅개콩팔이나 막 이런 거 25년 말에 막 기대하고 막 이러신 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좀 지연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작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특히 양극재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캐즘도 캐즘이지만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도 굉장히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마진을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굉장히 크고요. LNF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이상씩 분기마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극재 이제 팔면서 와. LNF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전기차의 시대로 가긴 갈까요? 그럼요. 전기차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돌풍이거든요. 없어서 못 판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결국엔 전기차 판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이제 전기차 전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차거든요. 이런 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네네. 정말 그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네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리라고 예상하신,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네네. 우리가 시나리오에 넣지 못했던 네네.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도 다루고 네네. 그런 기업들이 버텨내야 되잖아요. 네네. 버텨낼 수는 있을까요? 이 힘든 시기를. 아까 막 LNF 같은 경우는 네. 적자를 보고 있고 네. 막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추세 잘못하면 네. 완전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일단은 그 부분이 역래깅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사놨던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역래깅 효과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리튬과 니켈 가격은 당분간 이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향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리튬 이제 업체들도 파산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파산이 될 정도면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긴 어려울 거고, 그 가격에서 드라마틱하게 오르려면 파산한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 남은 승자들이 이제 그걸 독식하게 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돼야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에서 네. 이제 그 리튬 업체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많이 망하기도 하고 네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네. 막 그 공장 문 닫기도 하고요. 네네. 채굴기 끄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알버말을 봐야 된다.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1위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1위 하는 이제 리튬 업체인데 지금 많이 조정을 거쳤고요. 거의 바닥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 알버말의 주가도 아마 그때쯤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지금이 저가다 보니까 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앞으로 이제 리튬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때쯤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네네. 그 전기차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네. 저기 리튬 하시는 기업들은 되게 막 그냥 뭐 약간 대동강 물 파듯이 네. 정말 일 쉽게 하면서 네네. 마진은 막 40% 50%씩 네네. 먹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게 알버말인 건가요? 알버말을 떠나서 리튬 기업들을 타겟을 잡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광산에서 이제 직접 추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쪽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던 리튬 회사들이 네네.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적자를 볼 정도로 네네.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경쟁이 네. 이게 다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중국 자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세계 1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우고도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을 이제 해 왔고요. 여러 가지 리튬도 그거에 맞춰서 생산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를 막다 보니까 그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덤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잉 생산된 것들이 전기차부터 이제 소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리튬 가격도 굉장히 지금 내려왔고 니켈 가격도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나쁘게 보지만 향후를 생각했을 때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도 소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려간 전기차들이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가성비의 이제 중저가 전기차입니다. 3천만 원.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나온 EV3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응 엄청 좋다고. 예, 반응이 엄청 좋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조금 적용하면 지금 3,2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에요. 네, 저가 원래 자동차에는 현대 기아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LFP를 듣죠. 네, 레이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네.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EV3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사실 주행거리랑 충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주행거리를 보시면 EV3 이제 스탠다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0km, 그다음에 롱레인지 좀 오래 가는 거는 501km까지 지금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많이 가네요. 네, 충전 시간도 지금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29분,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31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니로 EV 있잖아요. 전에 나왔던 전기차. 그거보다 충전 시간을 무려 12분이나 단축했다라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충전 시간도 단축이 되고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 가격은 더 싸졌어. 그러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거보다 앞으로 더 싸질 텐데 과연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를 계속 사게 될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외국 리포트 그 보니까 네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네네.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 네네. 가격 그 생산 가격이 네네. 거의 일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내년 정도에는 일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생각이 보조금 빼도 그러네요. 보조금 빼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 상태까지 가려면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중국은 내연기관차 정도의 가격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가 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차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어차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격대가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이제 환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것들을 뉴스로 이렇게 보면서 네네. 아, 이게 전기차가 미래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자꾸 6개월, 1년씩 딜레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이제 투자에 많이 또 계속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지치신 거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윳돈도 없고 네네. 여기서 이제 거의 멘탈이 다 흔들리신 건데 하,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인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이제 저가에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음은 힘들죠, 굉장히. 왜냐면 이제 계속 오르면서 내가 투자도 계속 하면 좋은데 내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맥락 얘기인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네. 보면은 2022년부터 거의 한 1, 2년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계속 샀으면 네. 지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하고 약간 이게 전기차의 미래가 네. 아까 그래서 미래를 여쭤본 게 네. 정말 전기차의 미래가 확고하다고 하면 네네. 지금 그냥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알바마리든 뭐든 계속 사면 진짜 수익 클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뭐 급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집을 이사한다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성비 차가 있는 거에 비해 또 고급 차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캐딜락에서 첫 전기차 리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GM 얼티엄 세즈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적용을 한 거고요. 플랫폼도 얼티엄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안 줍니다. 1억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억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배터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고속 충전을 할 경우에 10분 만에 12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전 기술도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고급차에 이런 기술들이 탑재가 되지만 앞으로 저가 전기차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릭 같은 경우도 네. 작년 11월인가 나온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네. 늦춰진 것 같고. 네네. 리릭도 조금 늦게 나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그 광물 얘기. 네네.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미국에서 네. IRA를 네. 원자재에다 적용해가지고요. 네. 그 중국산 그 리튬하고 니켈은 이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또 호재 뉴스라고 받아들여서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채굴한 리튬 비중이 2018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14%에서 올해는 35%. 그러니까 14%에서 35%예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광산 투자라든지 리튬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리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광산이나 아니면 염호 이런 걸 개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개발해야지, 당장 내가 캐야지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칠레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굉장히 친숙한 나라잖아요. 네, 칠레산 와인도 많이 들여오고. 포스코 엔진솔. 네네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칠레 정부랑 접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칠레 쪽 리튬이 개발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랑 엔진솔도 거기 칠레에다가 투자한다고 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광물들 그 IRA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걸리는 이슈죠. 시간이 걸리는 이슈죠 아무래도. 하, 그러니까 이거 사진만 봐도 저거를 다 깔고 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조업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자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쉽게 이제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은.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쪽이 상당히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그런 일들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포스코가 좀 강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은 뭔가 바로바로 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런 맥락을 제조업에다가 함부로 적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고 큰 돈을 태우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도 호재 뉴스가 그 트럼프의 대항마로 이제 해리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해리스가 우세하다고요. 우세하다고 나왔고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4%,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정치에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경우에, 그 다음에 만약에 당선까지 될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바이든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수혜 아닌가요? 수혜죠.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반대적인 분위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에다가 남자. 그렇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다가 이제 소수, 흑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짬뽕이 됐어요. 흑인하고 인도계랑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흑인이고 이제 어머니는 인도계 사람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나이적인 것도 되게 반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고령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가 꽤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리스가 더 쉽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 아까 그 처음에 파이트 하는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니까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대통령이 거의 다 당선이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세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좀 높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토론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엎치락뒤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공개된 그런 정책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좀 국한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리스 민주당 쪽이 되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유리하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우세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돼야 유리한 거죠.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물가적인 면들은 뭐 네. 금리나 이런 게 또 9월에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는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라는 예측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된 게 이제 3%인데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원하는 건 2%란 말이에요. 근데 2%까지 되려면 많은 게 이제 안정이 돼야 되죠. 국제유가도 더 내려가야 되고 뭐 부동산도 좀 더 내려가야 되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만 호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 70달러, 8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60달러 때까지는 내려가 줘야 인플레이션 상승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게 될 것 같고요. 미국 부동산도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워낙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있게 하락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2%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2%가 되진 않았지만 내린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린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요거는 증시에서 좀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 한번 네.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좋겠죠. 왜냐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 쓸 때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쥐약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선제적으로 내린다면 이제 선제적으로 내린다면 그거는 약간 증시에서는 좀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 증시는 지금 기술주마저도 네.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네네. 기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술주가 미국을 지금 계속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파트가 주도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네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제가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사실 거면 그냥 고민 없이 엔비디아 맞아요. 사셔라. 삼성전자 SKS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사셔라.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 칩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챗GPT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이 많이 될수록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성능을 좀 떨어뜨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 팔려요. 네, 엄청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은 중국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칩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칩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HBM이 이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HBM 칩 자체를 중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의 엔비디아 제품을 중국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계속 구매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정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옛날 닷컴버블처럼 사라질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AI 같은 경우 지금 그 월로 봤잖아요.
월로 받기 때문에 한 2만 9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꽤나 많이 쓰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쓰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할 때 이제 조사 차원에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요. 네, 그 기계적으로 막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걸 이용하면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디스를 엄청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방위비까지 이제 더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의 산업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미국을 우선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의 TSMC가 조금 안 좋게 될 수 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매출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매출 그 컨센서스가 이제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테슬라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테슬라가 한 250불까지 갔다가 네네. 210불까지 또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테슬라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그래서 테슬라 매출이 예전만큼의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률이 나오진 않을 거다. 것이다. 네. 대신에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또 줄지는 않아요. 네. 그럼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내리잖아요. 테슬라 가격은 시가다.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요. 불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중고차 가격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신차가 더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 경쟁에서. 그래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지금 쟁쟁한 이제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판매량은 예전 그 판매 성장률이 예전만치는 안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그나마 다른 전기차 그 섹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로봇택시가 원래 8월 8일 날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늦어졌어요. 맞아요. 10월 10일로 네, 10월 10일로 늦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마진율 하락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볼 게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자사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 정도부터 아마 공장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테슬라 원가를 다시 올려주게 된다면은 좀 테슬라가 테슬라 주가가 좀 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4680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연말까지 AGM 솔루션보다 싸게 못 만들면 네네. 약간 문 닫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그 배터리 생산하는 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왜냐면은 그 전국 공정, 특히 전국 공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게 사실 배터리 산업의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지금 테슬라가 못 짚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르면 이게 기술이 모자르고 우리가 생산이 안 되면 외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땜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연구소
그 패배서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는 맞는데 요거를 양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 기업에 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파나소닉도 사실 지금 지지 쳤잖아요. 이거 잘못 만약에 수율 안 나오고 그러면 파산각이거든요, 사실. 네, 수율이 안 나오면 배터리 산업은 파산입니다. 노스볼트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맞아요. 계속 증설이 미뤄지다 보니까 위태위태해요. 이제 그 노스볼트가 그렇게 위태위태한 점을 지금 삼성 SDI가 또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물량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도 예전에 보시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킨 싸움에서 더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치킨 게임을 한 건데 아무래도 좀 그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LFP 배터리랑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의 포지션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치킨 게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기아 EV3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삼원계 배터리로도 충분히 이제는 싸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계속 자체 양산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아마 ESS 쪽으로는 지금 양산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LFP 쪽으로 이제 ESS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 만들 때 LFP를 이제 기술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원계로 만약에 또 ESS를 만든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외주랑 자체 생산을 비슷한 이제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내재화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재화를 한다는 건 100% 내재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수준에서 네. LG 엔소라고 삼성 SDI는 네. 막 4680 배터리 네. 그리고 노스벨트의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네네. 그런 거를 그 감당할 만한 채울 네. 만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근데 기술력이 그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아직은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나마 다른 회사들보다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 쪽이 굉장히 앞서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계속 이제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한국 K배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자금 모으는데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캐즘이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 판매율이 둔화된다라고 해도 이 규모 경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면 남들이 투자를 꺼릴 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남들이 투자를 안 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도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LG엔솔, 뭐 삼성 네네. SDI,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이런 네네. 기업들이요. 이 안에서 망하는 기업이 나올까요?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계속 적자를 치면은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은 구조조정 해야죠. 근데 아마 포기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디겠죠. 네. 끝까지. 네. 대부분은 아마 견디게 될 겁니다. 그 테슬라 투자하시면서 지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뭐 고점에서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는 보세요?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이게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더 남들 타 기업들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결과는 로봇이다라고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로봇도 있죠. 전기차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사업, 태양광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적외도 인공위성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2차전지 기업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서서 이 2차전지 사업 제조업은 10년 전부터 굉장한 큰 에너지와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포스코가 유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2010년 그때부터 준비했었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막 하고 그래서 포스코를 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풀 밸류체인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그룹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연 100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아무래도 포스코가 더 유리한 부분이 광물 자원부터 이제 기초부터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리튬 가격 변동성에도 포스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풀 밸류체인을 지금 완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포스코랑 결이 좀 다른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서야 이제 광산 개발 이제 기본을 이제 닦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예요? 국가가 지역이 아세요? 글쎄요. 뭐 일단 호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호주에서 이제 광석형은 이제 호주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호주 그 다음에 뭐 칠레에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랑 칠레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럼 또 시간 한 10년 걸리겠네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서 좀 열심히 노력해도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돼 있던 광산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인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분 투자하면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진짜 완전 초반부터 개발해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그 염호 개발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2025년에는 좀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포스코 쪽이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그동안 이제 좀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의 상황은 좀 어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될 건데 아직 발표는 안 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 중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M86 단결정 양극재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율이 저게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이제 기폭제가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2분기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을 거지만 아무래도 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른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 외에도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액이라든지 전구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또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제가 이제 미래나노텍
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좀 지금 약간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래나노텍이 정부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업체 커롱 뉴 에너지라는 중국 업체랑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75대 25 비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양극재 기업도 그렇지만 52주 신저가를 막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사실 좀 새로 눈여겨 봐야 할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반기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다른 이제 굵직굵직한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이제 새로 발굴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반기 때 좀 좋아지면서 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좀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서 알버말 좀 얘기했었잖아요. 알버말 전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리튬 가격이 좀 더 반등하는 시점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지금 리튬 그 기업들이 지금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치는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약간 줍줍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약간 줍줍하는 분위기인데. 뭘 줍줍하는 거예요? 이제 광산 매물로 나오잖아요. 파산하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줍줍을 해야죠. 예. 그 소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소재 가격이 막 리튬 가격 톤당 1억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줍줍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고요. 광산 뭐 기업들이 팔라고 내놓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좋은 가격에 광산을 이제 인수를 한다거나 그러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알버말이나 뭐 이런 회사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지금부터 모아가도 뭐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리튬 쪽에서 1등인 거죠. 네, 리튬 쪽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1등이 망할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중국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지금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저가에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전에 얘기했던 포지션대로 뭐 포스코 퓨처엠 25%, 미래나노텍 25%, 그다음에 XM이라는 회사 이제 전에 설명드렸는데 XM 25%, SPG 25% 정도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떠세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이 아직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당장으로 봤을 때 리튬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포스코 홀딩스는 좀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했을 때는 엔비디아랑 테슬라 눌릴 때마다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좋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학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굉장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테슬라 마이너스 10%고 막 엔비디아 마이너스 막 5, 6%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좀 조정이 왔을 때 저가에 이제 매집하는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미에 드리는 게 있는데요.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뭐 직업이 있다면 꾸준하게 유지 잘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좀 여유 돈으로 적립식으로 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맞아요.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신 게 내려갔다면 좀 저가 전략으로 매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좀 머리도 식히시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시면서 하늘도 좀 올려다보시고 네, 그럴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